육족보행이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감사, 좋은 작품 감사드립니다. 육족보행 메뚜기, 너곰. 자, 다음 작품. 의족 차량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족 차량과, 다음 분은 디그로, 스탄리스. 알았어. 그만 어필해. 스탄리스. 스탄리스는 신청만 하고 안 왔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더 없죠? 끝이죠? 아니다, 추가적으로 생겼다. 블루 곧 08. 블루 곧곧08. 친추를 좀 보내놓으세요. 디그로? 디그로가 이제 합작도 있고 자기 것도 있고 두 개야? 그러니까 아까 거는 보고형 거고 너 것도 있는 거야? 아, 자기 것도 있어? 알았어. 블루? 없잖아. 후나님하고 합작이요? 작품명 창렬 빌딩. 작품명은 좀 수정해야겠습니다. 대략 가성비가 좋지 않은 빌딩이라고 하네요. 네. 가성비가 좋지 않은 빌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진짜 빌라 같다. 빌라 느낌 나네. 역해자 빌딩. 역해자 빌딩 보겠. 좋은데. 자동문이네. 좋네. 엘리베이터야? 그래. 안내하는 모습이 좋구만. 그래. 좋아. 그래. 뭔가 진짜, 2층에는, 축구를 할수 있는 공간. 알았어. 타. 알았어. 골대가 그림으로 때웠네요. 비교 봐서. 3층에는, 휴지를 먹는 공간. 이거 나름 재밌네. 3층이 끝인가, 설마? 3층 끝이야? 작품 종료야? 그리고, 또 있네. 4층에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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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에는, 위에 서주세요. 3, 2, 1. 뭐야? 뭐야? 야, 이렇게 마지막에 센스까지, 방송적 재미를 위한 포인트까지. 사요나라.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봤네요. 역해자 빌딩과 관. 좋습니다. 다음은 잭잭이님. 재밌었고요. 잭잭이 수락. 잭잭이. 잭잭이님 도자. 뭐야 이거? 아까 그거잖아.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 잠깐만.
밀레니엄 펠콘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던데?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이 뭐야? 어디 있는데요? 아, 저기 뭐 보인다. 아까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했나 보네. 저쪽 가볼게.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뭐. 저기요, 이쪽이요, 저기요! 이쪽이요, 이쪽! 거기 아니고. 뭐야, 뭐가 저렇게 많이 뭐가 움직여? 밀레니엄 팔콘이 뭐죠?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입니까? 이거야? 기래기래. 이거야? 그렇게 기동성은 괜찮은 것 같네. 기동성은 괜찮은 것 같아. 비주얼이 약간 너무 단순하긴 하다. 근데 약간 조종하는 느낌은 괜찮은 것 같네, 비주얼은. 아, 근데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잭잭이님의 작품. 잘 봤구요.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 럼블님의 작품. 뭐야? 럼블님의 작품. 아, 이 사람들 또 이거 너무 별거 없는데, 럼블 뭐야 이거? 이게 끝이야? 이거 뭐야? 저기야, 아저어뭐어 뭐, 뭐야 뭐야 뭐야? 자 뭐야 저 뭐야? 야 뭐야? 아 웨잇 기다리라고 알았어. 아 여기서. 아, 여기서 타는 건가 보다, 로보트를. 위로 올라가서 타는 거, 탑승하는 덴가 보다, 로보트. 진짜 로보트 같은데? 뭐야, 기다리래, 여기서. 기다리자. 자꾸 넘어지는 거 같은데, 자꾸. 그냥 여기로 갖고 오면 안 돼? 애초에 여기 세워놨으면 안 됐을까?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야, 그냥 와. 걸어오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순간이동으로 옮기는 거 있잖아. 그걸로 와. 어디가? 야, 거기 아니야. 야. 이러면은 점점 이제 비난 속출합니다. 이러면은 빨리 오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일단 어떤 작품인지 여기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걸로 추정해 봤을 때, 이걸로 추정이 안 되네요. 뭐지? 베어링 추정이 안 되는데? 지금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로봇인지 뭔지 지금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옮기러 왔습니다. 옮겨주시고요. 예. 로보트. 이족 보행은 정말 현 인류도 구현하기 힘든, 정말 정말 기술의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이족 보행은 정말 힘든 거든요. 아, 여기 타라고. 한번 그래 느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친절. 오, 야 이거 멋있다. 어, 나, 어, 나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로봇 이렇게 타고 싶었는데. 야, 앞에가 안 보이긴 한데. 가면 되는 거야? 1번. 아, 야, 열리는 거구나. 아. 자, 2번. 오, 2번 이거야? 3번. 뭐야, 아, 나름, 임팩트를 줬네요. 3번 마스크 오픈. 4번은 가는 거야? 4번. 목 돌리기야, 목. 가는 건. 가는 건, 임마.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세워줘. 아, 다시 해볼게, 세워줘. 오케이, 알았어. 간다. 마스크 오픈! 목 돌리기! 엥. 엥. 안정화! 일단 앞으로만 가는 건 쉬워요. 앞으로만 가는 건, 이건 쉬워. 이건 쉽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건, 왜이래, 오우씨. 야, 거기 왜 타? 거기 왜 타? 지금, 이제 걷는 거, 걷는 게 이제 어렵거든요? 요렇게 걷는 거거든, 요렇게? 근데 안 걸어지고 제자리에서 계속 이래, 걷질 못하고. 그럴 바엔 그냥 이렇게 가지. 탑승감이 좋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좋습니다. 야, 무릎이 이쪽으로 굽혀, 무릎이 반대로 굽혀지면 어떡해. 극혐이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자. 멋있다. 우회전. 아, 이게 우회전이구나. 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사실상, 그냥 그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로봇가 아니라, 사실상, 자동차예요, 그냥. 자동차인데 약간 이렇게 하면은 또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근데, 제작자도 지금 처음 안 것 같긴 한데, 아, 안정성이, 예. 좀 거시기 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 에반게리온이라고 해줄게. 에반게리온 자동차 럼블. 에반게리온 자동차 럼블. 오케이. 자, 다음 작품은 현파리온님. 현이파리오. 뚜벅이 재평가? 뚜벅이 재평가? 현이파리오님. 이것도 로보트예요. 로보트를 도전하신 분이 많네. 로보트 진짜 힘든데. 네네. 이걸로 올라가라고. 됐다. 자, 이거 내가 얼굴이 되는 시스템이네. 자, 일단 1번. 1번 누르면은, 아, 정말 앙증맞은 튕겼구요. 이게 얼리 억세스라 지금 불안정합니다, 게임이.
괜찮아요. 게임은 로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은 됩니다. 이게 그랜락 아니야? 자, 다시. 왜 그래. 이게 1번이고 3번. 3번은 이게 3번이고 밑에도 타네? 아, 밑에 사람이 조종 밑에가 조종하는 거고 위에가 2인승 2번. 아, 2번은 이거야? 잘 걷네. 위가 공격이야? 그래서 공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 공격! 3번 누르면은 이미 낑겼네. 3번. 나름 이족 보행 로봇치고 나름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싶네요. 2인승 그랜라간. 현이. 자, 이렇게 해서 22명의 총 도전자가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오늘의 순위를 가리고 참가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꼭 투표를 부탁드리고, 멀티 투표가 가능하게 합니다. 멀티 투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다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투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투표 주소는 여기에요. strawpoll.me 6679438. 아, 유튜브 물론 올라가죠. strawpoll.me 6679438. 여기서 모바일은 알아서 뭐 어떻게 하든,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모바일은 알아서 잘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그 거시기대로. 5분 정도 드릴게요. 투표 시간은 5분 정도. 모바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strawpoll.me 6679438, strawpoll.me/6679438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여기죠. 바로 이곳으로 접속을 해주셔서 투표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 개를 투표할 수, 한 개만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다 찍어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은 10시 35분까지 제가 하도록 할게요. 5분을 정확하게 드리고요. 스트로폴점미 6679438.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참고로 이 녹방을 보고 계신 유튜버 여러분들도 나중에라도 여기 지금 주소에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여러분들도 투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중간 집계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집계 과정. 일단 왁구세 움직이는 원룸, 출발 드림팀, 구구먹자, 락스핀, 리버드라, 불려우, 디스코팡팡, 바이킹, 변신 드릴 로봇, 야구 배팅장, 풍자와 뚜벅이, 배틀 크루저, 뒤집어져도 괜찮은 자동차, 넘어뜨리기 게임, 축구 경기장, 자이로 드롭, 타이어의 모험, 메뚜기, 역해자 빌딩, 팔콘, 에반게리온 그랜라간까지. 자, 중간 집계입니다. 중간 집계. 현재 바이킹이 345표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현재 1위, 2위가 타이어의 모험과 무학국 변신이야?
이거 2위가 예상 웬데요? 이 우박굿 변신 이것 때문에 재밌었다고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1등만 투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든 거를 다 찍는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선호와 조금만 선호를 받으면은 그게 유리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수에게만 1등으로 될 작품이면은 안 좋은 거죠. 3위가 뒤집어져도 괜찮은 자동차. 3위 바뀌었습니다. 강아지와 변신 드릴 로봇. 이거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 다시 뒤집어져도 괜찮. 다시 뒤집어져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5번이 넘어뜨리기 게임과 손가락 끼게. 6번이 아니오리 축구 경기장. 7번이 락스핀. 쌀벌이 처음 봤을 때 우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7위 됐어. 그치? 처음에 쌀벌이 우승인 줄 알았는데 7위 됐어. 풍차와 뚜벅이 파리 디스코 팡팡과 역해자 빌딩 배틀크루저 11위 왁구세 움직이는 원룸이 오늘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 그래도 12위 중간을 하고 있네요. 메뚜기가 13위 야구 배팅장 에반게리온 자동차 15위 자이로드롭 그렐라간 구구먹자 리버드랍 커맨드 센터 이 사람만 반대로 적었냐? 팔콘 출발 야 출발 드림팀은 아까 너네가 욕했지 왜 이렇게 대충 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충 볼만했네. 지들이 나보다 더 가혹해. 지들이 나보다 더 가혹해. 인정? 출발 드림팀. 야 3707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근데 끝났죠. 지금 숫자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슬슬 벌써 35분 됐네. 1분 남았습니다. 1분도 안 남았어요. 예 근데 거의 확정이 됐네요. 지금 거의 확정적이고 거의 이제 멀티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은 투표해주 거의 1000명 가까이는 투표해주신 것 같은데 왠지. 자, 1위가 바이킹이고요. 조인더 게임님, 2위가 야 카레밥이 이게 진짜 의외야 이게. 솔직히 타이어의 모험만 있었으면 솔직히 중위권. 근데 우박굿 변신 이것 때문에. 야 바이킹 애들 다 초대해서 타게 할까? 바이킹 한번 타볼래? 1위. 일단 35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7위까지 상품 받습니다. 7위까지. 오케이? 7위까지 상품 받고 1위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만. 여러분들 초대해서 같이 탈게요. 그리고 같이 탈게요. 보고형 6위 아니오리 축구경기장 6위 축하드리고요. 우리 1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진짜 심플하면서도 심플하고 묵직했어. 그치? 우리 한번 더 그 만들어주세요. 조인님 조인더게임님 저 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저 타고 들어오시고 오늘의 1위 작품입니다. 저 타고 들어오시고 의자 좀 많이 박아줄까요? 나 타고 들어오면 될 텐데. 애들 들어와.
의자 좀 더 박자. 저쪽에도 더. 저쪽에도 박고. 저쪽에도. 예, 핵청자님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감사드리죠. 얘들아, 나 타고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가죠? 아, 이거 인구수 제한 걸었나보다, 이 사람이. 그냥 그러면은 호스트 아니면 못 들어가? 그거 패치됐냐? 내가 좀 초대해줄게, 그러면은. 스크랩? 우리 오늘 다 수고하신 분들 같이. 그 다음에 실제 바이킹 타는 것처럼 아까처럼 한 번에 올리지 말고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조작해주세요. 잠깐 잠깐 아직 가지마 야 애들 그래 가 그냥 가 뭐야 아직 아니야? 그냥 가자 이 정도로 가자 그냥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아유 뒤로 와야지 뒤로 그치 맨 뒷자리 탈래. 맨 뒷자리가 제대로야. 빨리 타, 얘들아, 빨리 타. 앉아, 빨리. 출발합시다. 진짜 야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탄 그 느낌이야. 아 섬지섬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섬지섬지님 100개 감사드려요. 아 100개로 펜가일 감사드립니다.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100개로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재밌죠? 진짜 잘 만들었어. 한 바퀴 돕니다. 거의 월미도 바이킹. 팔 늘어난 거 보세요. 사람 떨어졌어? 와 미치 야 죽겠다 실제로 이거 타면 죽겠다 진짜 정신 잃겠다 진짜 정신 잃겠어 내려오자 내려오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내려서 이게 오늘의 1위 작품입니다. 바이킹 제가 또 컨트롤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도 타봐 가서 야 왜그래 나 컨트롤 하는데 여기 실제로 타면 거의 사망각
바람소리 보세요. 야, 이거 지금 안에 뭘 달아놨길래. 한 바퀴 돌자. 아, 껐네. 아, 조종이. 누가 자꾸 뒤에서 건드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조종. 어쨌든 더 실감나는 탑승을 보고 싶으시면은 녹방 보시고요. 오늘 이제 상품 분배하겠습니다.